문제다리는 신의 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년도 제3회 노동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에 업무의 시작 시각 또는 뭐 종료 시각, 업무 시간과 관련된 거요. 뭐 종료라든지, 그리고 휴게 시간 같은 거 있죠. 휴게 시간, 그 외에도 뭐 휴일, 휴가에 대한 거, 이런 거 취업 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임금의 산정기간, 임금과 관련된 거, 임금의 결정이라든지, 임금의 계산이라든지, 임금 지급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식비 부담이라 할지, 뭐 가족수당, 퇴직금, 출산 전후 휴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들 모두 취업 규칙에 들어가야 되고, 근로 계약 시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 1번에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맞는 거고, 2번도 맞는 거고, 3번. 고용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했는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는 4번에 나와 있는 여자라든지, 연소자라든지, 그리고 국가 유공자 등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고용자 근로는 특별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83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맞는 거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이거 맞는 거고, 3번에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 이곳에서 말하는,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이나 급여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이다라고 얘기했어서 약간 짠하다는 의미, 생활하는 자를, 이렇게 근로자라고 정의한다. 다시 한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이나 급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이게 근로자예요.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여러 차례 했었었죠. 뭐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 다음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했어요. 그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정의를 따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기타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뭐 근로복지기본법.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등등도 여기서는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라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요.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근로기준법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근로자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이범 틀렸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는 좀 짠하다. 이러이러한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과 취업의사를 가진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한다. 나머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84번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포함되어 상황 4개가 모두 해당되어져요. 계약 리엔 티글리을 확인해 보시고요. 85번 근로기준법상 용어 정의 이거 아까 근로자 또 나왔었죠? 이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이렇게고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2번도 맞는 내용이겠죠? 3번에 통상임금이란 지금 3번에 제시되어서 나와 있는 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에요.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으로 소정 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서 소정 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뭐 시급이라든지 일급 또는 주급 또는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바로 통상 임금이라고 해요.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에 대해서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86번.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했었죠? 고령자, 장애인, 여성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답이 맨날 이렇게 제조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 외에도 뭐 유공자, 보훈 대상자도 있었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있었어요. 87번.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령상 다음은 어떤 훈련 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지금 여기 제시된 지문 보면 훈련 전용 시설 나와 있죠? 훈련 전용 시설 나와 있으니까 이 훈련 전용 시설이 나와 있으면은 바로 집체 훈련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가로에 보시면 산업체의 생산 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 했는데 그게 곧 현장 훈련이잖아요. 원격 훈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 매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세개 중에 두개 이상을 섞으면 혼합 훈련이 된다고 했었어요. 88번. 고용보험 법령상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오른 것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89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1번에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합불이죠. 통합을 그리고 전액불이에요. 그리고 직접불이고 그리고 정기불이에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돼요. 이번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재간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기불이니까요.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용정책기본법 1번 맞는 거고 2번 맞는 거고 3번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3번이 틀렸네요. 91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번, 2번, 3번 모두 맞고 4번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일반 기업체는 상시 5인 이상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하고는 관계없이 적용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상시 5인 이상인데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9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존에 관한 법령이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 1번은 당연히 이건 맞는 내용이잖아요. 2번도 맞는 거고 3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을 위한 교육은 연 2회 이상 아니라 연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했었죠. 2회 하다면 교육하다 볼일 못 본다고 했었고요. 93번.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에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 15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이거는 개정 이전에 조항 내용이기 때문에 이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이 2명이에요. 상임위원이 2명인데 상임위원 2명인데 위원장이 1명이고 위원장 1명 그리고 부위원장 역시 1명이요. 이렇게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명의 15명 이내가 아니라 9명의 위원으로 이내라는 말 지워버리고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그리고 2번도 틀렸어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1차에 하나 연임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왔는데, 1번도 개정 전에 이 법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1, 2번이 모두 틀리고 복수 정답으로 처리됐네요. 94번. 이러이러한 법령상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3번이 틀렸죠.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서 임금의 결정을 종종과 달리할 수 있다죠. 있다. 95번. 고용보험 법령상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에 대해서는 이직한 내용하고 사망한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 날이에요. 나머지는 그날 그 즉시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멸한 날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96번. 고용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가 아니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97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존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이죠. 2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98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경험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2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결혼중개업이라든지 이렇게 유흥업소 한다든지 숙박업을 한다는 거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다. 99번.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3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 근로자라는데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에요. 1개월 이하도 아니고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가 일용 근로자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2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었는데, 이 구직자,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구인자인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
내 맞는 자,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구직자로부터는 그 모집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되지만 구인자로부터는 조건에 맞는 자를 구인자가 제시한 그런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